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뭐 앞서서도 건설주 이야기가 굉장히 여러 번 나오긴 했지만, 뭐 최근에 이제 새 정부 들어서면서 가장 좀 기대감이 높아지는 곳이 또 이곳이기도 합니다. 그 모멘텀이 어디까지 갈수 있을지도 그걸 제외하고 나서도 우리가 투자 포인트를 잡아볼 수 있을지 여러 가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YG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자, 오늘 건설주 준비를 해봤습니다. 사실 그런데 뭐 대선 전에부터 사실은 모멘텀을 계속 받아왔었어야 했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좀 주가가 부진하진 않았나. 그 이전부터도 사실 뭐 수주가 올라간다고 해서 건설주가 좀 탄력을 받고 그런 흐름은 좀 아니었던 것 그렇습니다. 일단 뭐 대선 전과 지금 이제 대선이 끝난 상황에서 흐름이 좀 다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우리가 이제 새 정부에서는 좀 많은 기대감들이 있다라는 부분들이고요. 그전에는 현재 지금 건설 자재가 이제 가격이 급등하다 보니까 일부 건설 현장에서는 뭐 철근이 부족해서 공사가 멈췄다라든지 아니면 최근에 이제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라서 지금 이제 공사를 짓고 있는 것은 먼저 이제 그 공사 금액이 확정된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원가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주가에 있어서의 그 기업들의 영업이익 악화 이런 것들 때문에 주가가 못 올랐고요. 또현 정부가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 아직까지는 이제 문재인 정부죠. 문재인 정부에서는 현재 지금 부동산 경기를 잡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들을 해왔고요. 또 최근에는 뭐 임기 말입니다만 어찌됐든 부동산 가격이 조금 올라가기보다는 조금 떨어진다는 얘기들이 곳곳에서 들리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부동산 규제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이 과연 활성화 되겠는가, 현 정부 내에서는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의무심 이런 것들이 좀 있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여기에 이제 현대산업개발의 이제 그 안타까운 사고 이후에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어떤 그 처벌에 대한 이제 그런 수위들, 우리가 이제 그 현대산업개발은 거기서 상황이 없습니다만, 이번에 지금 그 경기도 북부에서 그 채석장이 이제 무너지면서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죠. 이제 그게 이제 중대재해처벌법 1호 대상이 될 것이다, 이제 얘기가 나오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그 규제 강화, 이런 것들이 현재 불거지면서 현재 건설주들이 전반적으로 심리적으로 부진한 역할을 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는 그 건설에 대한 규제가 강화됐다라는 것들이 지금 네. 주가에 좀 반영이 돼서 부진했다라고 지금 평가를 하고 계신데, 그렇다면 사실 그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된 거기 때문에 네. 이번 대선을 통해서 네. 지금도 들어가도 괜찮은 자리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분위기가 180도 바뀌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일단 어쨌든 윤석열 당선인이 됨으로써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 아직까지 이제 정책이다라고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 공약을 좀 살펴보면 대표적인 게 이제 부동산 관련 공약인데, 물론 뭐 이재명 낙선자 같은 경우도 부동산에 대해서 250만 원 건설, 똑같이 그렇죠. 250만 원 건설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결이 다른 게 이재명 낙선자 같은 경우는 250만 원 공공 개발로 하겠다라는 부분들이었고요. 윤석열 당선자, 그러니까 이재명 낙선자고요. 네. 윤석열 당선자 같은 경우는 250만 원 중에 50만 원은 공공, 200만 원은 민간 건설하겠다라는 네.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그 용적률 완화라든지 다양한 규제를 풀어주겠다라는 것들입니다. 이게 지금 이제 저는 좀 비교를 해드리면 대장동 사태를 거론 안할 수가 없겠습니다. 이제 뭐 대장동 사태에 대한 것들은 이제 법정 공방이 되니까 제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대장동 사태를 보면서 첫 번째 놀랐던 게그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어마어마한 이익이 발생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 이익의 분배라든지 그 이익을 누가 가져갔냐는 이제 법정에 다툴 문제긴 하겠습니다만, 그 이익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이익들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거는 일단은 뭐 민간 개발이었고 용적률을 대폭 완화해 준 그런 효과다라는 거죠. 지금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하고자 하는 방향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윤석열 당선자 같은 경우 민간이 모든 걸 주도해야 된다라고 그 계속 주장을 하셨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민간인들은 저는 극단적으로 꽃놀이패를 쥐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대장동 사태라는 것이 그전에 이제 없었던 게 아니죠. 많은 이제 건설사들이 영업이익을 나타냈었습니다만 이게 이제 민간 주도냐, 공공 주도냐가 이제 부딪히던 첫 사례고요. 이러므로써 이제 이게 만천하에 드러나게 된 상황인데, 그동안 건설사들이 그렇게 이익을 구가해 왔었던 상황인데, 이게 이제 앞으로는 뭐 우리가 사실 알게 된 상황에서도 이런 것들이 이제 일어나게 된다. 그러면 그 피해는 뭐 소비자들이 보겠는데, 지금 뭐 주식시장에서 그걸 따질 때가 아닙니다. 건설사들은 특히 이제 강남권 필두에서 재개발, 재건축이 들어가면서 용적률 완화까지 들어가게 된다면, 건설주 입장에서는 정말 뭐 그거에 대한 어떤 뭐 정치적인, 그다음에 호불호 이런 것은 논외로 친다 하더라도 주가 측면에서는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있습니다.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저희가 뭐 대장동 사태가 옳다 그르다를 지금 따지는 게 아니고 난 이익 자체에 네. 대한 부분들을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쨌거나 민간 건설사에는 지금 기회가 왔다라고 네, 지금 판단을 예. 해주신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건설사에 대해서는 몇 가지 또 예. 불안한 점을 좀 찍고 넘어가자면 예. 이제 해외 수주에 대해서는 오히려 비용 증가에 대한 부분들이 그동안은 많이 부각이 됐던 상황이어서 이게 과연 이익적으로 맞는 것인가라는 또 그런 의문점이 들어요. 또 그리고 이제 최근에 그 유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 이제 중동발 뭐 지금 뭐 해외 수주가 늘어나지 네. 않겠는가 이렇게 보시는 전문가분들도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해외 수주는 우리가 상당히 어려운 게 이제 건설사들의 이익 구조를 살펴보면 네. 건설사들은 크게 세 가지로 그 이익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일단 공공 부분에 대한 건설. 근데 공공 부분은 이제 조달청 입찰 단가가 있기 때문에 이익이 딱 정해져 있죠. 그리고 해외 부분은 우리가 이제 그 글로벌 경쟁을 하면서 네. 전략적 입찰을 하는 경우도 있고 하지만 지금과 같은 뭐 원자재 가격 급등이라든지 아니면 환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이익 규모가 왔다 갔다 하는 기 때문에 확정을 할 수 없죠. 네. 가장 크게 이익을 남는 게 국내 아파트 재개발입니다. 재건축 재개발인데 그게 이제 꽃놀이패가 됐다라는 제가 극단적인 표현을 썼고요. 해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예측이 불가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중동 부분에 있어서의 수주를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가 지금 건설사들을 보면 중동이라든지 동남아에서의 수주 소식이 잘 안 들려요. 네. 그런 것들이 지금 중국 업체들이 치고 나오기 때문에 토목공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비교 우위를 보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80년대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중동 가서 정말 땀을 흘려서 돈을 벌어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그 유럽이라든지 미국이 장악하고 있었던 건설 시장을 우리나라가 이제 우리나라 뭐 현대건설을 필두로 해서 많은 건설사들이 가서 돈을 따왔죠. 하지만 이제 그 몫은 중국 업체들에게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수주해 올 수 있는 것은 그보다 윗단계 지금 뭐 삼성 엔지니어링이나 DLE씨 말씀하시는 분들 보면 이건 아직까지 고급 기술이기 때문에 유럽과 미국이 장악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가격 경쟁력이 좀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단순 토목공사가 늘어난다라고 보는 것은 그거는 뭐 업계 현실과는 좀 다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더군다나 지금 유가가 올라가니까 과거에 이제 유가가 올라가면 이쪽에 중동 개발 붐들이 일어났었죠. 그건 맞습니다만 그게 지금 수주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는 시각은 너무 좀 이르지 않겠는가. 실질적으로 수주가 좀 들어와줘야 우리가 이제 할 수 있지 그 기대감으로 뇌피셜로 투자한다라는 것은 조심스럽지 않을까 저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의견이 점점 모아지긴 하네요. 가장 이익이 많이 남는 건 재개발 쪽이다. 결국은 그거를 네. 이제 하기 위해서 건설사들이 정말 뭐 이번에 뭐 많은 것들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그거에 대한 이제 옳고 그름은 법정에서 판단해 줄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놀랐다는 사실이 정말 우리가 몰랐었던 사실. 우리는 진짜 아파트가 이게 10억에 분양되면 10억의 원가를 이제 적절하게 원가를 하는 건데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이제 첫 시도를 했었죠. 건설사들의 아파트 원가 공개를 해라. 하지만 국회에서 통과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건설사들의 아무래도 뭐 로비겠죠. 뭐 이런 부분들은 뭐 로비라는 단어가 나쁜 건 아니지만 지금 밝혀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10억에 분양받는 아파트의 원가는 전혀 모릅니다. 네.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지금 이제 이렇게 되면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면 가격 저항력이 생기지 않겠는가. 근데 우리 흔히 보면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10억인데 옆에 있는 신설 아파트가 네. 12억에 분양하면 더 좋죠. 우리 아파트도 12억이 되니까. 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파트가 가격 저항력을 받는다는 용어는 전 처음 듣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그렇다면 앞서 가장 먼저도 지금 주가가 못 갔던 이유 중에 네. 하나는 원자재 부담도 있다라고 그렇죠? 말씀해 주셨어요. 예. 그 부분도 지금 아직은 좀 해소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단기간 지금 공사하고 있는 것은 지금 현실적으로 좀 다 적자가 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단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건설사든지 원자재 이제 건자재 부분에 있어서 다 부담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 자재 고공행진이 언제까지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도 아직도 오리무중입니다. 지금 현재 뭐 지정학적 리스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지금 언젠가는 내려올 것을 압니다만 단기적으로는 이 부담이 언제까지 그리고 이것이 공사의 원가를 어느 정도 올려놓는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제 회계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렵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하지만 우리가 이제 새 정부 들어서 이제 새로운 수주가 일어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걸 다 전이하기 때문에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부동산이라는 게 가격에 민감한 그 재화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다 전이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악재일 수 있습니다만 중기적 관점에서 본다라면 그렇게 악재는 아닐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저희 이제는 기회가 왔다라고 평가되고 있는 건설주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있고요. 우려가 되는 부분들도 몇 가지 한번 짚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 건설주와 함께 또 리모델링, 뭐 이쪽 건자재 쪽도 함께 언급이 되고 있는데 저희 관련 종목으로는 어떤 종목 체크할 수 있을지 김나은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제20대 대통령으로 윤석열 당선인이 되면서 주택 도급과 자체 개발 업황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예, 매매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리모델링과 건자재 쪽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자, 그러면 그 오늘은 리모델링과 건자재 관련주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아임 INT입니다. 가구를 비롯한 인테리어 상품의 디자인 개발과 온라인 판매 사업을 주로 하고 있는데요. 자체 생산 설비와 오프라인 매장도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공장이나 매장 없이 국내외 협력 제조사, 외주 가공을 통해 상품을 조달하고요. 오직 온라인 채널을 통해 판매한다는 점이 특징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수의 대형 브랜드와의 경쟁에도 밀리지 않는데요. 1인 가구 증가에 힘입어서 오히려 빠르게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2019년부터 작년까지 연평균 매출액은 35%, 영업이익은 30%가량 성장했는데요. 계속해서 신규 브랜드를 런칭하면서 외형 확대에도 힘을 쏟고 있고 물류와 CS 서비스 강화를 위한 투자도 단행하고 있습니다. 자, 주가도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을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벽산입니다. 건축자재 제조사로 단열재와 내장재, 외장재 등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주력 제품인 글라스홀은 유리에서 섬유를 뽑아 만든 단열재로 샌드위치 패널의 심재, 그리고 LNG선의 보냉재와 산업용 보온 보냉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건축자재 품질 인정 제도가 확대되면서 샌드위치 패널의 심재로 쓰이던 단연 난현 스티로폼과 폴리우레탄 등이 시장에서 퇴출되고 글라스홀이 그 자리를 대체할 것입니다. 으로 보이는데요. 글라스홀은 화재에 강한 불연 특성을 갖고 있어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글라스홀과 비슷한 불연 특성의 무기 단열재인 미네랄홀 역시나 수혜가 전망되고 있는데요. 자, 실적 개선이 함께 가능할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삼목 에스폼입니다. 각종 건설 현상에서 사용되는 알루미늄 거품집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회사로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배구조 상단에 있는 비상장사 에스폼의 지주사 전환과 맞물려서 사업 재편이 이루어지면서 삼목 에스폼은 계열사의 건축 자재 사업을 통합하는 구심점으로 떠올랐고요. 이에 따라 건축 자재 사업의 외형 확대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알루미늄 폼 가격이 작년 대비 50% 이상 오른 가운데 알루미늄 공급망 불안으로 추가적으로 가격이 폭등할 조짐을 보이면서 알폼 대란이 이뤄지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올해 추가 상승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실적 상승도 가능할지 삼목 에스폼까지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은 인테리어 관련주들을 확인해보셨습니다. 네, 저희 건설사에 이어서 인테리어 건자재 쪽까지 함께 두루두루 살펴보고 왔습니다. 자, 그럼 저희도 이제 이 주제를 준비를 하면서 사실 뭐 이외 대선 외에도 또 다른 좀 주가 모멘텀이 되는 건 없을까라는 고민 끝에 이제 요즘은 또 이 건설사들이 환경 쪽이나 신재생 사업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투자 포인트로 삼기엔 좀 약합니까? 글쎄요. 뭐 이런 쪽으로 이제 나가야 될 방향은 맞죠. 지금 이제 뭐 다양한 모멘텀들 오히려 지금 현재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런 움직임을 좀더 빠르게 이제 독려를 할 가능성이 있죠. 지금 이제 유가가 높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투자하고자 하는 욕구들이 많이 늘어나겠죠. 그리고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어떤 에너지 자원의 분산 효과 이런 것도 노릴 수 있겠죠. 하지만 구체적인 수혜는 아직까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이쪽 나아갈 방향은 맞겠습니다만 일단 수혜가 좀 뚜렷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지금 이제 새 정부에서도 이제 탄소 중립 뭐 이런 부분들 나가고 있고 또 글로벌 스탠다드가 탄소 중립 쪽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 나가기 때문에 다양한 뭐 수주 모멘텀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의 이제 투자 포인트로서는 좀 약하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나아갈 미래가 나아갈 방향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뭐 다들 수긍을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만 이게 지금 각 건설사들의 개별 이익과는 어떤 뭐 연관성을 갖느냐라는 것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수주 소식이 들리는 기업들로 선별해서 투자
투자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방향은 맞지만 지금은 아직 아니다. 네, 그렇습니다. 라고 지금 정리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저희가 여러 가지 모멘텀들 한번 좀 살펴봤는데 네. 그 가운데 가장 크게 좀 주가의 탄력을 받을 거라고 보고 계시는 탑픽 종목은 어떤 종목인가요? 제가 이데일리에서 뭐 한 달 전부터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GS건설을 저는 여전히 네. 탑픽으로 좀 보고 있고요. 우리가 지금 뭐 지금 그 재개발 재건축이 들어간다라면 동일한 조건이라면 우리가 이제 아파트 브랜드 지금 시대 아니겠습니까? 브랜드 선호도 1위가 자입니다. 지금 이제 그렇기 때문에 자이에 대한 브랜드 선호도가 상당히 이제 인정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은 건설사들이 이제 입찰 경쟁에 들어갑니다만 동일한 비슷한 조건이라면 아무래도 입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본다라면 브랜드가 좋은 것을 그게 이제 아파트 가격에도 이제 프리미엄 붙으니까 네. 특히 강남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좀 볼 것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 그 새 정부 들어서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민간 주도로 이제 개발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대형 건설사 위주 그러니까 중소형 건설사보다는 지금 현재 저는 대형 건설사가 좋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새 정부가 내각을 갖추고 이런 정책들이 쏟아지게 되면 이제 그때 가서 중소형 주들이 탄력이 더 높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금은 아직까지 이제 정책을 만들어가는 단계. 이제 우리가 공약과 정책은 다소 다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현실적인 이제 공무원들과 기획재정부와 이제 또 여러 가지 얘기를 또 업계 얘기를 또 들어봐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또 다소 바뀔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렇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대형 건설사들이 그나마 주가에 있어서의 조금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형 건설사보다 중소형이 중소형보다는 대형이 좋다는 건 그렇습니다. 브랜드 파워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건설사와 건자재를 놓고 본다면 어느 쪽을 더 선호하세요? 저는 일단은 지금 건설사들이 좀 낫습니다. 건자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뭐 가격 전이가 쉽지가 않죠. 그리고 이제 일단은 그 건설사들 입장에서 보면 지금 뭐 건자재를 뭐 예를 들으면 현실적으로 갑을 관계에서 을을 후려칠 수밖에 없죠. 갑이 자기의 이익을 구가하기 위해서는 을이 지금 아무리 원자재 가격이 철근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에 들여와서도 80원에 거래 그 됐다면 그거밖에 안 줍니다. 네. 결국 그 원가는 건자재가 떠안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대형 건설사들의 비교 우위가 더 돋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네. 자, 건설사 전반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지금 원가에 대한 부담감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을 가격으로 전이시킬 수 있는 건자재보다는 건설사 쪽, 그 가운데서도 브랜드 파워가 있는 대형주 보고 계시고요. 가장 최선호주로 GS건설 꼽아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랄게요. 지금까지 차영주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